자, 미래세대우 투자센터 서초 WM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와 함께 글로벌 시황체크업 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중국부터 가보죠. 중국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오늘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 굉장히 긴장하면서 네, 장을 하루 쉬었잖아요. 예, 그 기다리고 있듯이 어제 아침에는 또 굉장히 또 긴장하면서 중국장을 기다렸었어요. 네. 뭐 미국장이 이제 테슬라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었다면 예, 중국은 이제 SMIC가 어떻게 그렇죠, 될 것인가 예,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서 어제 많이 빠졌었고 예, 또 어제 제가 여기 나와서는 중국은 거의 SMIC 얘기만 드렸었던 예,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그 SMIC 쇼크에서 좀 진정된 하루였고요. 네. SMIC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홍콩 시장에서는 어제 22% 넘게 빠졌었는데 3.07% 일단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반등은 했고요. 반등을 했는데 뭐 규모 있는 반등은 아니면 어쨌든 하락세를 멈추고 조금 반등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과창판에서는 어제 11%로 좀 덜 빠져서였는지 예, 아, 오늘도 한 2.13% 좀 하락을 했어요. 예. 그래도 어쨌든 시장 자체도 좀 지수 좀 말씀드리면 좀 하락이 진정이 됐는데요. 뭐 상해종합지수는 0.72% 네, 상승했고요. 심천성분지수는 0.07% 상승했습니다. 창업판도 0.36% 상승했고요. 과창판만 좀 빠졌어요. 0.89% 빠졌고 항생지수는 0.14% 상승. 네. 항생테크지수는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뭐 메이투안 디엠핑, 샤오미 같은 주식들 빠지면서 예, 1.63% 하락을 했습니다. 뭐 거래대금 본토 기준으로 거래대금은 뭐 한 9,044억 위안 정도 나왔고요. 좀 고무적인 거는 그동안 본토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순유출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63억 위안 정도 매수가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예. 외국인 매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환율이 뭐 달러당 한 6.8364 위안 요새 계속 6.8 위안대 안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게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거에 대한 걱정들을 하시는데 예, 환율이나 이런 외국인들 매수 돌아온 거 보면 좀 그렇게 아주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오히려 시장이 뭐 조정을 거치고 중국 시장도 거치고 네, 있지만 뭐 좀 안정적인 재반 여건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재밌는 게 오늘 시진핑 그 주석이 이제 코로나 종식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랬더군요. 네, 인민대회당에서 이제 코로나19 방역 표창 대회를 열었고요. 예. 거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종식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은 일단 조금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안정을 찾았다. 하루만 보면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또 강한 발언을 했더군요. 네, 좀 미국 제재를 겨냥한 발언을 했는데요. 또 베이징에서 어떤 게 열렸냐면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걸 열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정보 보안에 관한 이니셔티브 요거를 좀 그 제창을 했는데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이제 세 가지를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자, 우리 이렇게 하자. 이제 이용자 데이터를 부정 취득하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 사용자 시스템과 디바이스를 제어하거나 조작하기 예, 위한 백도어를 설치하지 말자. 예. 세 번째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자국에 보관하지 말자. 해외에 그냥 보관하자. 이게 다 사실 보면 중국이 다 의심받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이걸 하지 말자. 우리는 또 역시 안 하겠다. 예.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미국을 겨냥한 발언을 했어요. 어떤 국가가 일방적으로 클린이라는 핑계로 타국 첨단 기업에 대해서 글로벌 사냥을 일삼고 있다. 어떤 국가는 USA네요. 그렇죠. 미국을 겨냥한 거죠. 그래서 노골적인 횡포이며 예, 이건 반대하고 배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좀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유럽이나 이런 동맹국들하고 좀 삐그덕대잖아요. 네. 오히려 좀 우리 편을 들어달라라는 이제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정상적인 그 데이터 이용을 하고 있으며 네, 우리를 그렇게 의심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어제 SMIC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 제재에 대한 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좀 대선을 앞두고는 약간 그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좀 그 헐리우드 액션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들이 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뭐 그건 아닌 건 확실하죠. 뭐 이렇게 뭐 이게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해서 네, 패권 전쟁을 붙을 수밖에 없는 수준까지 왔고 그런 1등과 2등은 항상 전쟁을 통해서 네, 교체되던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게 이제 투키디데스 함정이 네, 맞습니다. 예, 뭐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교수님이 이제 네, 한 14번의 사례, 교체되는 14번의 사례를 봤더니 거의 한 75% 이상은 전쟁을 통해서 그렇죠, 교체가 되더라. 이런 게 투키디데스 함정인데요. 예. 근데 오히려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직선적으로 때리는 것보다는 민주당이 다시 부활하려고 하는 TPP나 이런 것들에 중국은 더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짜 중국이
이 헐리우드 액션이 아니고 진짜 때리는 거면 예전에 관세 전쟁 때처럼 바로 즉각적인 보복 대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의 대응을 보면 이게 좀 더 그렇게 중국을 대응을 보면서 판단하자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일단 왕의 외교 부장은 좀 이런 식으로 좀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액션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좀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신규 상장주 좀 농프 스프링이라는 데가 신규 상장을 했군요. 네, 좀 재밌는 스프링이라고 보니까 생수 업체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그 중국에서 이제 생수 1위 업체인데요. 예. 보니까 이제 삼성 증권의 뭐 김미선 위원이 또 리포트를 하나 내주셨더라고요. 신규 상장주인데 중국의 삼다수다 이렇게 내주셨는데, 이게 오늘 이제 홍콩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예. 보니까 그 공모가가 21.5 홍콩 달러였는데. 오늘 33.10 홍콩 달러로 마감을 했어요. 예. 이게 공모가 기준으로도 시총이 한 36조 원이 넘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시가총이 한 56조 원. 굉장히 큰 회사가 상장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회사인가 좀 그 리포트를 좀 보니까 매출 비중으로 이제 생수가 60%고요. 네. 기능성 음료가 16%. 뭐 이렇게 뭐 에너지 드링크나 이런 것들 기능성 음료잖아요. 그리고 차 음료 13%, 과일 음료 9%의 매출 비중 갖고 있고요. 생수는 1위 한 20%, 그리고 차나 기능성 과일 음료는 각 3위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근데 중국의 생수 시장이 재밌는 게 과거에는 1위안대, 그러니까 이제 뭐 200원 정도 하는 생수가 주력으로 가다가 지금은 2위안대. 2위안대면 뭐 우리나라 여기나 뭐 별 차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한 350원에서 뭐 거기서부터 한 500원 2위안대니까요. 그러니까. 500원, 600원까지 갈 수 있는 요 생수가 요 생수 브랜드들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 싼 거 못 믿겠다는 거죠, 중국인들도. 그래서 조금 이런 식으로 재편되면서 생수 시장을 잡아가고 있고요. 또 우리도 예전에 이렇게 생수를 사 먹는 게 좀 생소했었는데 중국도 그런 게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도 카카오 게임즈 뭐 1500대1 넘어서 굉장히 한번 화자가 됐었는데 이것도 개인 투자자들 응찰률이 1147배가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요 또 이렇게 큰 기업이 상장하면서 최대 주주가 이제 중산산이라는 분인데요. 예. 이분의 이제 재산이 이제 재평가되는 거잖아요. 예. 마윈 마화텅과 함께 이제 3위권에 중국의 부호가 돼버렸어요. 물장사. 네. 야, 물장사 했는데 마윈하고 마화텅하고 비슷해요? 예, 지금 뭐 어떤 뉴스에서는 2등이다, 어떤 뉴스에서는 3등이다 하는데 이제 장중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빅3가 됐습니다. 60조 원이 넘는 우리나라 돈으로 재산가가 좀 돼버리셨습니다. 뭐 일단 대표 소비재가 상장한 거니까요. 좀 관심 있게 잘 지켜보실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예, 물만 잘 팔아도 그러니까. 중국의 3대 부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IT에 뭐 인터넷에 뭐 또 뭐 전자상거래 그거 할 필요 없네요. 물만 잘 팔아. 그게 중국이죠. 15억 인구의 힘입니다. 유럽 가보죠. 예, 유럽이요. 어제는 2% 전후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작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플러스 시작을 했었는데 미국의 이제 그 선물이 다시 좀 내려가면서 하락 전환을 했어요. 독일이 한 1.42% 내리고 있고요. 네. 영국이 가장 선방하지만 0.56% 하락. 프랑스도 지금 한 1.7%대 하락. 그리고 1.8%대 하락이네요. 유로스탁스도 1.7%대 하락인데요. 어제 올랐던 건 이제 20이 목요일 날 있습니다. 20이 기대감이 좀 있었지만 미국 선물이 이제 미국 선물도 보면은 우리 시장 때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다가 그러니까요. 저희 이제 17시 오후 5시 되면은 이제 미국의 이제 프리마켓이라고 장전 시간에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선물 시장과 장전 시장은 다른데 네네. 이 장전 거래가 주요 종목들이 크게 빠지면서 되면 선물에 연동이 되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선물이 빠졌다는 그때부터 거죠. 그때부터 선물이 급전 직화했어요. 오늘 오전에는 플러스 나고 해서 분위기 좋았거든요. 그게 이제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과 그 이런 현물을 갖고 있는 홀더들의 생각의 괴리였던 것 같아요. 설마 그렇게 빠지겠어 했는데 장전 시간에 호가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선물이 좀 이렇게 하락폭이 좀 커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유럽도 이렇게 좀 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뭐 시작 좋았던 건 이제 독일의 이제 7월에 무역 관련 지표들이 나왔는데 뭐 수출도 예상치 상회했고 무역 수지도 180억 유로 흑자로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미국 선물 좀 연동돼서 유럽 시장 좀 빠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나스닥 선물이 2.72% 빠지고 있고요. 다우지수가 선방을 합니다. 0.47 마이너스고 S&P가 1%간 빠집니다만은 어떤 이슈가 있는 겁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테슬라의 어떤 증자 문제서부터 시작된 것, 또 S&P 편입의 실패, 거기다가
뭐라 그래요? 그 나스닥 고래? 예,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문제. 스페큘레이션 뭐 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사실 좀 충격적인 뉴스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예, 예.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뉴스는 뭡니까? 일단 그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일단 테슬라의 편입 실패가 가장 충격적이죠. 어제도 예.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예. 뭐 어제 아침에도 뭐 이항영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던 내용인데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일단 크고요. 예. 그리고 뭐 손정희 그 예, 이제 소프트뱅크의 그런 옵션 투자도 네. 이게 이런 게 있는 거죠. 일단은 아 노이즈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것 때문에 급하게 오른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걸 좀 되돌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 또 어쨌든 이거는 단기 투자다 보니까 지금 포지션을 정확하게 뭐 좀 의견들이 분분한데 포지션을 옵션 투자하기 때문에 또 이걸 아주 장기 투자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옵션도 지금 다 언와인딩 된 거니까 다 익신을 한 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럼 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예. 또 이런 식으로 단기 투자로 들어왔는데 빠지는 거 보면은 얼른 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요. 있어서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진짜 시장의 하락은 뭐 유동성의 축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금리가 이제 튄다든지 뭐 이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좀 그리고 또 하루 쉬었고 이런 예. 것들이 좀 작용을 해서 지금 선물이 크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거기다 이제 노동절 연휴 때문에 그 하루 쉬었던 게 이제 한꺼번에 몰릴 수 있는 거죠. 예예. 예.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 후보들 그리고 바이든 뭐 아이 그 백신에 대한 뉴스 이런 것들도 좀 장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그러니까 뉴스 플로우가 있어요? 일단 우리도 보면은 오늘 이제 그 질본에서 9월에 예. 그 항체 치료제를 대량 생산하겠다라는 글쎄요. 그래서 당중에 뭐 이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 뭐 녹십자 이런 것들 많이 셀트리온 녹십자로 예. 이렇게 9월에 셀트리온 10월 녹십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다가오고는 있습니다. 일단 또 그 백신 얘기는 당연히 지금 트럼프가 되게 좋아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일단 노동절 연휴가요. 이렇게 대선이 있는 해 노동절은 이제 9월 첫째 월요일이기 때문에 예. 대선이 이제 57일 남았다고 하는데 이 대선 후보들이 그 마지막 전력 질주를 시작하는 이제 비공식 출발점이었다고 해요. 항상 네. 노동절이. 그래서 당연히 그 연설들이 나왔죠. 근데 보면은 요거에 대해서 가장 그 타이틀 잘 뽑은 게 좀 그 이제 국민일보에서 좀 타이틀 잘 뽑은 것 같아요. 백신에 기댄 트럼프. 노조에 의지한 바이든 이렇게 좀 타이틀을 뽑았더라고요. 네. 트럼프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빨리 백신을 가질 것이다. 네. 아마도 매우 특별한 날짜 이전에 예. 될 수 있다. 매우 특별한 날짜라는 거는 당연히 11월 3일. 예, 대선일이 되겠죠.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지금 심어주는 게 이제 자기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근데 뭐 카멜라 해리스가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트럼프의 백신에 관한 말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반박을 했고 그러자 네. 바로 트럼프가 공격을 했죠. 그 해리스와 민주당이 그 백신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백신에 대한 반대 발언을 사과해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싸움이 있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이제 그 주요 인물들 발언을 보면요. 이제 앤서니 파우치 너무나 이제 유명해지신 분인데요. 네.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 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백신의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되기 전에 미국 국민들에게 사용 승인을 하진 않겠다라고 좀 톤다운을 이건 뭐 의사로서 당연한 얘기겠죠. 당연한 얘기였죠. 예. 그리고 또 스티브 한이라는 이제 FDA 국장님 계십니다. 네. 처음에 한 이래서 한국계인가 봤더니 아닙니다. 백인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백신은 신속하게 승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었거든요. 삼상 중에도 승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라고 한번 또 좀 톤다운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거는 뭐 사실은 뭐 하나만 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이제 업계에서 예. 나왔어요. 그 뭐 화이자, 존슨앤존스, 모더나 등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업계에서 안전서약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예. 주 내에 발표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 업계에서 스스로 예. 그 자기들이 봤을 때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기 전에는 정부의 그 승인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는 우리 공동 서약을 하자. 왜냐하면 서로 치고 나가지 말아. 치고 이거지. 나가지 말라는 네. 거죠. 뭐 이 얘기는 이제 야 이게 사실 잘못됐을 때 후폭풍도 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 흐리면 안 된다. 예. 우리 끝까지 살아남아야지. 그렇죠. 트럼프가 펌프질 한다고 훅 나갔다가 부작용 나가지고 뭐 사람 죽고 그러면 망해버린다는 망하는 거 아니에요? 거죠. 그거는 그 다음 백신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좀 자정 우리끼리 좀 이렇게 자제하고 네. 완벽하게 내보내자라는 이제 업계의 이런 분위기는 조금 진짜 백신의 기대를 약간 늦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뉴스 좀 있었고요. 역시나 또 중국 때리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을 끊겠다. 고율 관세 부과 그리고 디카플링. 이제 중국과의 그런 의존도를 점점 없애겠다라는 그 발언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2기에 된다면 네네. 본인이 된다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예. 그런 발언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또 바이든은 또 역시 좀 노조를 찾아갔는데요. 이제 6대 경합주라고 하는 이제 펜실베니아 주에 네. 이제 해리스버그에 어떤 게 있냐면 미국 노동 총 연맹 산업별 조합 회의 뭐 네. 영문으로는 AFL-CIO라고 하는데 그 본부를 네.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처럼 뭐 한노총이나 민노총 같은 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임금 인상 그리고 노조의 조직력과 협상력을 강화시키는 법안을 약속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월가의 주식 시장이 미국을 세운 게 아니다. 그 노조가 이뤄낸 여러분 같은 중산층이 미국을 만들었으며 나는 역대 최강의 친노조 대통령이 되겠다. 이게 좀 표를 의식한 발언이긴 한데. 월스트리트는 별로 기분 좋지 않겠군요. 그렇죠. 좀 월가에는 기분, 물론 이제 표를 의식한 발언이긴 예. 한데 좀 이게, 아, 물론 선거 멘트긴 하겠지만 월가에는 조금 뜨끔한 발언이었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그 총본부에서 바이든 공식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날. 그러면서 이게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이 이제 러스트벨트 그 네. 6대 경험지 중에 러스트벨트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이제 잡기 위한 총력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그 양 트럼프와 이제 바이든이 이제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다. 네. 아까 이제 태극기 페이지에서도 이제 김일혁 팀장님이 지지율 격차가 조금 다시 벌어졌어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바이든이 다시 좀 앞서갑니까? 그 원래 이게 지지율이 한 6, 7%까지 줄었다가 예. 한 10% 정도로 좀 다시 벌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죠. 샤이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 조금 벌어졌다 최근에. 그런 뉴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되게 중요하죠. 이게 그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 재선의 실패는 이제 또 빅테크 주들한테는 좀 악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지지율 주의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독점이 이런 거 더 강화된다는 거죠. 네, 민주당이 됐을 경우에. 물론 이제 선거전에 대한 전망을 전제로 해서 투자를 하긴 참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누가 이기면 누가 어떤 게 유리하고 누가 맞습니다. 이기면 어떤 게 불리한가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어쩌면 점점 결승전으로 가면서 윤곽이 드러나면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전략적 사고와 판단도 한번 좀 해보시기를. 왜냐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맞습니다. 네, 주어지면 내가 대응하지. 네. 글쎄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시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일단 뭐 이 아까 말씀한 손정이나 이런 테슬라 편입 실패 때문에 빅테크들이 좀 오늘 같이 빠지는 건 있지만 네. 그 빅테크 업종에 대한 좀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뭐 당사 이제 이승우 의원님이 좀 간단한 전략 리포트를 예. 내셔가지고요. 그거 말씀드려보면 저는 이제 어제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이제 애플이랑 아마존 사례를 들면서 애플이 2018년에 40% 빠진 적이 있다. 아마존이 35% 빠진 적이 있다. 근데 그 애플의 40% 빠지기 전에 고점이 지금보다 그때보다 지금 두 배 이상 올라 있다. 예.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어쨌든 뭐 조정이 이제 받는 시나리오 크게 한 세 개 정도로 보시더라고요. 예. 첫 번째는 빅테크 기업의 버블이 스스로 터지는 경우. 이게 가장 공포스러운 거죠. 위험한 예. 거고. 그래서 지금 그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저는 이제 그렇진 않다고 보는데 이거는 당연히 금리나 페드의 유동성과 좀 연관이 된다고 보고요. 제가 초창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현실화되면 이건 이제 시장의 종결이기 때문에 뭐 선수 교체 이런 게 아니고 일단 시장이 한 페이지를 접는 거니까 좀 희박한 시나리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 재선의 실패. 이거는 이제 반독점 이슈, 민주당이 좀 건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법인세를 인상하면 또 테크 기업들 네. 좋진 않죠. 그리고 근데 이제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 하더라도 그럼 빅테크 끝나는 거냐? 근데 중국하고의 전시 상황이고 민주당도 만만치 않거든요. 거기서 자국 기업을 굳이 그렇게 힘을 빼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또 세 번째는 코로나 백신이 진짜 나왔을 때 예. 뭐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게 키맞추기인 거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 이프로님이 참 컨택 투자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예. 저는 그래도 빅테크 좀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그 이승우 의원님 생각 그거더라고. 준비는 좀 해야 될 것 같다. 일단 준비는 해야 될 것 같고 컨택에 대한 예, 그래서 완전히 주도권을 뺏기는 건 아닐 것이다. 주도권을 넘어가는 건 이제 주도주가 바뀌는 건 그건 아니겠지만 키 맞추기가 나올 수 있고 분명히 어려운 기업들이
좋아지는 모멘텀이 생기기 때문에 그동안이 이제 온리 언택에 대한 포트였다면 그게 좀 정답이었다면 이제는 언택과 컨택이 좀 섞여야 되는데 그 혼합비를 잘 찾아가자. 혼합비. 그게 뭐 8:1이 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5:5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개인의 좀 선호도나 아니면 또 개인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약간의 이제 포트에 그런 언택을 넣어야 되는 시기는 좀 아, 컨택을 넣어야 되는 시기는 좀 왔다. 좀 이렇게 정리된 결과가 있어서 좀 물밑 움직임 수준이 아니라 움직임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산업재 같은 것들 움직임이 맞습니다. 있죠. 예. 우리도 화학주들이 좀 올라서 저희가 내일인가요? 모레인가? 내일인가 봐요. 내일 저 하나금투의 윤재성 애널이라고 그 화학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모시기도 하고 또 캐터필라 같은 주식들 네, 맞습니다. 움직임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어쨌든 이 시큐리컬한 가치주 권역에 있는 시큐리컬한 주식들에 대한 관심도 사실은 많이들 가지셔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네.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언택과 컨택의 비율 조정에 좀 신경 써야 된다는 네, 이승우 위원의 얘기는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해보죠. 글로벌 마켓에 대한 브리핑을 좀 받으셨습니다. 미래세대 투자센터 서초 WM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셨는데 다음 주에 뵈야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